댕댕이 삼총사가 코딩랜드 전설 속 댕댕볼을 발견했는데요. 허우, 공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고릴라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. 댕댕이들은 고릴라가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는데요. 과연 댕댕이들은 잃어버린 댕댕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? 아로하 로봇 친구들, 고릴라야 댕댕볼을 돌려줘! 허, 저기 반짝거리는 게 있단 멍. 저거 댕댕볼 아니냐 멍? 맞다! 가지고만 있어도 행운이 온다는 전설 속의 댕댕볼이단 멍. 소중히 다뤄야 한다. 이건 세상에 하나뿐인 댕댕볼이니까 멍. 알겠다. 이제 놀자 멍. 어? 공이다! 이 고릴라꺼. 어? 그거 우리 거다! 돌려주라 멍! 뭐야? 릴라 앞에 있으면 무조건 이제부터 내 거야! 댕댕볼이 원래 우리 거였단 멍! 어? 내 공 뺏을 생각하지 마! 난 공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. 특별히 이 공은 반짝거려서 너무 마음에 들어. 릴라 릴라 고릴라, 이 공은 내꺼. 고릴라 무섭다 멍. 그래도 댕댕볼을 찾아야 한다 멍. 친구들 안녕. 코딩랜드를 지키는 아로예요. 댕댕이들이 아끼는 댕댕볼을 아기 고릴라 릴라가 가지고 가버렸어요. 릴라는 공을 정말 좋아해서 아무도 릴라의 공을 뺏을 수 없어요. 하지만 댕댕볼은 원래 댕댕이들 거니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어요. 아로, 우리 댕댕볼을 좀 찾아줘라 멍. 내가 직접 찾아줄 순 없고 너희들을 도와줄 친구를 만들어줄게. 그게 누구냐 멍? 사실 릴라는 슈퍼스타 멜로디의 왕팬이야. 슈퍼스타 멜로디를 만들어서 릴라를 기쁘게 해주면 아마 댕댕볼을 찾을 수 있을 거야. 아로박스 준비! 짠! 얀! 슈슈슈! 슈퍼스타 멜로디! 멜로디, 릴라가 댕댕볼을 돌려줄 수 있게 멋진 노래를 부탁해! 어, 그런 건 걱정하지 마. 난 노래라는 자신 있는 슈퍼스타니까. 슈슈슈! 슈퍼스타 멜로디! 오, 이건 릴라꺼! 릴라꺼! 와, 반짝이는 댕댕볼 너무 예쁘다. 어? 이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슈퍼스타의 로봇송? 혹시 슈퍼스타 멜로디니? 맞았어. 내가 바로 슈퍼스타 멜로디야. 오, 완전 애기예요. 정말? 그럼 릴라,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? 오, 뭔데요? 댕댕볼을 댕댕이들한테 돌려줘 릴라. 댕댕이들한테는 소중한 공이래. 오, 그냥 돌려줄 순 없고. 그렇다면 저를 위해 특별한 콘서트를 열어주세요. 어? 지금 상태로는 곤란한데? 아로, 내가 릴라한테 콘서트를 열어줄 수 있게 코딩해줄 수 있겠어? 물론이지 멜로디. 친구들, 멜로디가 릴라에게 여러 가지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데요. 하지만 멜로디는 딱 하나의 음악만 나오게 코딩되어 있어요. 아로가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 도와줘야겠어요.
아로아로 코딩보드 소환! 자, 그럼 밀라를 위한 콘서트 시작! 먼저 댄스송을 들려줄게. 이번엔 코딩 뮤직박스 1위의 구급자 송! 오, 이번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급자 송! 정말 성공한 팬 같아요. 그럼 댕댕이들에게 공을 돌려주러 갈까? 드릴게요. 릴라는 슈퍼스타만 있으면 좋아요. 여기 댕댕볼 가지고 가. 아, 댕댕볼이다. 돌려줘서 고맙단멍. 근데 왜 순순히 돌려주냐멍? 뭔 일이냐? 그건 바로 이 슈퍼스타의 노래 때문이지. 릴라는 나의 열성팬. 우와, 우리도 팬이에요, 멜로디님. 어, 그럼 우린 이제부터 슈퍼스타 멜로디의 팬클럽 친구야. 아, 댕댕이들. 그럼 우리 다 같이 노래 불러볼까? 샤랄라 랄랄라. 우와, 슈퍼스타 멜로디 덕분에 릴라가 댕댕이들에게 공을 돌려주고 서로 친구가 됐네요.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장난꾸러기 친구가 있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해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친구들 안녕. 코딩숲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